선거 얘기가 나와서 네. 중간 선거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공화당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 상대로 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가 지난 주말 22일 토요일 지난 토요일이었죠. 캘리포니아입니다. 바로 이거 캘리포니아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P 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23일 일요일 날 공화당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이제 보도해서 알려졌는데 지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뭐예요? 이유가 네. 뭐예요? 네, 공화당은 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RNC가 그러니까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중간선거를 맞아서 선거자금 모금과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유권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구글이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보내는 이메일을 스팸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잠재적 지지자와 기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수백만 통이 통째로 스팸 폴더행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메일이 새로운 이메일이 올 때 그 인박스로 오는 이메일이 있고 처음부터 스팸으로 분류가 돼서 오는 이메일이 있잖아요. 지메일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스팸으로 오는 거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다 딜리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 주장하는 거는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보낸 이 중요한 선거 관련 메시지가 담긴 이메일이 구글 지메일에서 죄다 스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게 지금 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또 그 반대쪽에서는 네. 구글 지메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용자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이메일에 대해서 스팸인지 여부를 네. 분류하는 장치가 작동했다. 네. 그래서 공화당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네. 그게 아마 또 사실일 거고. 왜냐하면 네. 요즘 대부분 AI를 동원해서 일일이 누가 그거를 수작업으로 스팸인지 아닌지 분류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자동으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설사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보낸 이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이건 의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반박하고 있는데 네. 평소에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가 보낸 이메일 대부분이 수신자 인박스에 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월말에 보낸 이메일만 대부분 스팸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월말에 이렇게 이메일이 보내지는 것, 이것만이 스팸으로 분류되는 건 좀 구글이 뭔가 장난치는 것 같다. 고의적으로 좀 이러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스팸으로 할 때요, 네. 그 메일을 쓰는 사람이 특정 그 메일이 계속 오면은 그걸 클릭해서 이걸 스팸으로 내가 분류를 해야 스팸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 여기 댓글 올라올 때도 저절로 블락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네. 제가 항상 스팸을 제가 지적을 하면 둘 다 그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적할 본인이 수도 지적해도 있고 되고. 그 구글에서 자동적으로 네네. 분류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월말에 보내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이메일만 유독 스팸으로 분류가 된다?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도 좀 이상하죠. 뭐 네. 그냥 다 스팸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왜 시기를 정해서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네. 공화당 주장은 이래요. 통상적으로 월말이 정치 자금이 가장 잘 들어오는 시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하. 월말에 이제 뭐 월급 받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월급이나 급여가 들어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월말에 주로 이제 그 정치 자금 좀 지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을 많이 보낸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월초에 보내면 월말 돈 들어올 때까지는 안 되니까 또 그때 까면 다 까먹으니까 네. 다 공화당이나 민주당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다 월말에 이런 이메일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구글이 유독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을 월말에 스팸 분류하는 바람에 모금 활동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공화당은 주장하고 있어요. 공화당은 구글에 10개월째 지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혀 지금 시정이 되지 않아 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구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구글도 공개적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어떠한 의도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당이냐를 보고 구별해서 어떤 정당은 인박스로 보내고 어떤 정당은 스팸으로 보내고 이런 행동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지메일에 스팸 필터가 있는데 네. 사용자 행동 패턴을 반영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절대로 구글의 의도는 없고 그 기계가 알아서 분류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화당은 이제 구글을 비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구글은 정면으로 부인하고 네. 있고 네. 이거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소송을 통해서 가려지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화당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빅테크 기업
기업들이 운영하는 이메일이나 SNS 성향이 좀 아무래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빅테크 민주당 성향인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특히나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 또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워싱턴 정가에 많은 공세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좀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래저래 좀 빅테크들이 뭐 대놓고 또는 은밀하게 민주당 쪽을 지지한다는 그런 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공화당의 피해 의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빅테크 이메일이나 SNS에서 의도적으로 공화당을 죽이기를 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 지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스팸으로 분류한다는 건 좀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건 있어요. 그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그 구글이 고의적으로 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독재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결국 언젠가는 공화당이 또 다수당이 될 수 있고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구글 측의 해명에 답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메일 스팸 필터가 사용자 행동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이현주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아 내가 보고서 이건 스팸으로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두 번 세 번 체크할 필요 없이 그렇죠. 한 번만이라도 체크를 하면 구글 스팸 필터가 알아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이메일을 스팸으로 보고 있구나. 그럼 자동으로 분류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공화당의 그 이런 그 이메일을 스팸으로 분류한 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간혹 우리가 실수로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스팸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이걸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한번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스팸에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신경 써서 스팸 해제해야 되는데 일일이 보면서 그걸 안 하면 계속해서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팸 필터 설정에 혹시 그런 식의 장난을 칠 수도 있다 하는 뭐 그런 의혹을 공화당 입장에서 제기할 수도 있지만 뭐 구글이 그렇게까지 공화당을 싫어할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스팸 필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어떠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글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거는 좀 해프닝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일단 법정에 갔으니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